B와 B 프라임 받아서 걸려 있구나. 자, 1번 같은 경우는 발현이 안 됐어요. 그러면 B 프라임을 가지고 Y.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발현이 돼 있죠? 돼 있고, 5번은 지금 발현이 안 됐으니까, 아, 얘는 B와 B 프라임을 가지고, 그 중에 5번한테 뭘 줬다? B 프라임을 줬겠구나. 6번에 발현 됐어요? 안 됐어요? 발현 됐죠? 그러면 아빠로부터는 B 프라임을 받으니까, 엄마로부터 뭐 받았겠구나? B를 받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가와 나를 정리했어. 다는, 마지막에 중요한 건 다입니다. 다. 다는 그럼 어떻게 될까? 라는 거지. 그러면 다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일단 가와 다는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은 B와 D 프라임 중에 하나만 가진대요. 근데 다, 일은 발현됐어, 안 됐어? 발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발현된 친구들을 보자면, 지금 누구누구 발현돼 있냐면, 1, 4, 7, 8, 이렇게 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2, 3, 5, 6은 지금 발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1은 아까 뭐였어? 상영 색칠 전이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둘 다 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둘 다 줘야 됩니다. 근데 5와 6은 발현이 됐어, 안 됐어? 안 된 거죠. 발현이 안 된 거죠. 그러면 2로부터 받은 게 있을 텐데, 그 받은 거에 따라 지금 이러한 결과가 생겼다. 근데 1이 갖고 있는 건 무조건 다 줘야 되잖아. 2가 준 거에서 발현이 되는데, 그쵸? 그럼 1이 준 게 대체 뭐였을까라는 거지. 1이 준 거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1은 뭘 가지고 있었겠다? 우성인자를 들고 있어야겠지. 왜냐면 2번은 어때? 발현이 안 됐죠. 2번은 발현이 안 됐죠. 그래서 자, 1, 4, 7, 8 발현이 되었는데 얘가 준 거는 발현이 좀 안 됐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1이 갖고 있는 게 열성인자가 되어야 되고 2의 결과에 따라서 발현이 좀 안 된 거니까 1은 뭘 가지고 있겠다? 아, D'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쵸? 그 다음 각각 5번, 6번에다가 D'을 줬죠. 그쵸? 근데 발현이 안 됐어.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얘가 D'를 가진다는 거고, 아, 그럼 여기로부터 D가 왔구나. 나머지 하나는 D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쵸?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얘가 이제 뭘 줬고, 5번에 A와 D'이 연관된 거 각각 줬겠지. 그럼 6번은 어떻게 가진다? A와 D'이 연관된 걸 받았을 거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A'과 D가 연관된 걸 받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온 거지. 그럼 5번도 마찬가지로 뭘 받아? A와 D'이 연관된 걸 받았고, 그러면 나머지 A'과 D가 연관된 건 누구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왔더라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예요. 3번은 지금 발현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럼 D를 가지고 있는 거야. D를 가지고 있는데 7, 8은 발현이 됐죠. 나머지 하나는 D'인 거지. 그쵸? 4번도 D'인데 여기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7번 같은 경우는 발현됐죠. 그러면 뭐와 뭐가 연관된 게 왔을까? 봤더니, 자, 여기서는 뭘 줘야 돼? 무조건 A'을 줘야 돼. 그럼 A'이 왔어요. A'이 왔죠. 여기도 지금 D'인데, 자, 여기는 A와 D'이 연관된 거, 여기는 A'와 D가 연관된 거. 뭘 받았을까? 여기서 A를 받았겠지. A를 받았으니까 A는 뭐와 연관되어 있어? 자, A는 D'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럼 이쪽에서 뭐 받았을까? A'과 그 다음에 D'이 연관된 걸 이렇게 받았더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D'과 D'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정리가 끝났으니까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A 플러스 B는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A는 1이었고 여기는 0이었죠. 그래서 기억은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구성원 1부터 8 중에 A,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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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를 모두 가진 사람 2명이다 그랬는데, 자, 얘는 가져 안 가져? 안 가지고, 얘는 안 가지죠. 얘도 안 가지고 있고, 얘는 A, B, D'가 아니고,
얘는 AB 아니죠. APT. 아, 하나 있네요. 여기는 AB, D' 안 되고 A'이니까 안 되겠죠. 단 한 명. 그래서 얘는 틀렸다. 그다음 6과 7 사이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그럼 남자아이니까 어떻게 줘야 돼? 6과 7에. 6과 7에서 남자아이를 줘야 되는데. 여기는 왜 갑자기 B와 B' 되었을까요? 여기는 뭐예요? 아까 6... 잘못 썼네요. B와 Y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Y를 줄 거야. Y를 줄 거고. 그럼 여기서는 뭐가 와야 돼요? 지금 나와 다만 발현돼야 되니까 나가 발현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 B를 받아야 되잖아. 그럼 확률은 2분의 1. 이게 나가 발현된 확률이죠. 그 다음에 다만 발현된 확률이니까 A'A' 받으면 안 되겠지? 따라서 여기서 얘를 주면 발현되려면 뭐가 와야 돼요? 발현되려면 일단 얘가 와야겠지. 얘가 와도 돼요? 안 돼요? 상관없죠. 이 경우에는 둘 다 와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에서 어떻게 돼요? A'이 오게 되면 이렇게 만나면 안 되잖아. 안 되겠죠? 그럼 요렇게 만났을 때만 그럼 D가 발현되나요? 요것도 지금 안 되지. D'은 열성으로 지금 유전이 되고 있으니까. 자, 따라서 경우의 수는 얘가 왔을 때 뭐 되는 거? 요렇게 만나는 거 하나밖에 없더라. 아, 그러면 얼마입니까? 얼마겠어요? 요거 하나 있으니까 확률은 2분의 1이죠. 따라서 다가 발현될 확률 2분의 1이니까 전체 4분의 1이 되겠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17번을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됐죠?